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이 국민의당의 가처분 신청으로 불발이 되면서 결국 양자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TV 토론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라도 31일로 합의가 됐던 양자 토론을 열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TV토론을 하게 되면 다툼이 생겨서 의미가 없다는 윤석열 측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31일은 손 없는 날입니다. 꼭 이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미 합의된 양당 간 양자 토론 실시를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자 토론에 대해서는 방송사 초청 사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내 당이 만나 의제와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3사로부터 이달 31일 혹은 2월 3일로 제안이 들어온 사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성일정 의원은 4명이 만나 2시간을 한다고 하면 각각 30분씩이다. 의제나 이런 걸 협의해서 2월 3일이든 이후든 협의가 필요하다. 핵심은 양자 간 토론회를 31일에 하자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요청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사 3사 공동중계가 아니고 방송 중계 없이 양자 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이미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반드시 31일 날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왜 31일을 저렇게 사자 토론을 기피하면서까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만은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자 토론 이후에도 얼마든지 양자 토론을 합의하여 할 수 있을 텐데 반드시 31일 날만을 고집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혹시 도사님들께서 그날 양자 토론을 안 하면 큰일이라도 생긴다고 한 것일까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날이라도 잡아준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해놓은 뭔가를 터뜨리기 위한 것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끌려갈 이유가 없지요. 민주당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들 제안에 대해서 사자 토론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도 안 되는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혹시 윤 후보가 양자 토론 할 것만 달달 외운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구축하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왜 느닷없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일까요? 앞서 김 씨는 대통령이 되면 영빈관을 옮긴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가 안 좋아서 임기를 못 채운다고 그런 말이라도 나온 것일까요?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뭐든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편 윤 씨의 장모 최 씨를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해 준 윤석열 후보 동기이자 최 씨 변호인의 동문으로 알려진 윤광열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왔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최 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이 됐고 우두머리가 최 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단순한 논리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무죄를 주는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요양급여를 빼돌려도 검찰 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부장판사가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피고인의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애초에 배제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역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상한 판결이 있었죠. 바로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분명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와 아들의 방 PC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 PC들의 증거를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서 정경심 교수의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내놓은 입장까지 뒤집으면서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오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짐작되는 부분은 있지요. 자,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정치권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2019년도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치던 부분에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재명만이 답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NBS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M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4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3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박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10%, 심상정 후보 2%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당선 전망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37%로 팽팽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55%는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응답률은 26.7%입니다. 더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언론을 이용해 저들은 무수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